아, 살 빼야 되는데 살안 빼고 말이죠. 커피 좀 줄여야 되고, 술좀 그만 먹고, 담배 끊어야 되는데 왜안 끊는가? 왜 우리는 건전한 음식이나 건전한 삶의 태도를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시간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흐름에 관계없는 거니까 관계없는 걸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는 find out why, 왜 그런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분별 있게 먹거나 운동하도록 동기부여되지 않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why 이하로 나와 있는 문장 하나 더, 빨간색. 알코올을 마시고자 하는 동기부여나 담배를 피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persist in, 계속해서 남아있는가, in spite of harmful effect of the body. 그것들이 갖고 있는, 술이나 알코올이 갖고 있는, 술이나 담배 갖고 있는 몸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잔존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입니다. 이 글은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을 풀 때는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습관은 멀리하고 건강하지 않고 해로운 습관만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이유, why라는 것을 탐색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두 가지 봤고요. 1번부터 봅니다. The probable cause. 아마 그럴듯한 이유는 Is that a good or bad effect? 좋은 혹은 나쁜 효과가 are not fel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ut only several years or even decades later. 몇년 후나 심지어는 수십 년 후에야 그런 것이 경험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로 제가 잡아드렸던 왜 그런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플러스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시간차, 의역해서 time lag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단어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글 자체를 해석하면서 1번까지를 키워드를 잡는 것이 방법론입니다. 돌아오시죠. 계속합니다. With regard to nutrition, 영양에 관해서 there's some feedback from research. 물론 음식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게 존재하죠. 맞아요? 예. 하지만 but it takes very long time for the research to spread through society. 사회에서 이런 그 연구 결과가 퍼지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방금 문장에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닌 거로 보이고요. 이 문장, 빨간색 문장은 잠시 후에 구문 독해 하겠습니다. 3번. The explanation is, 설명은 mechanism of biochemical adaptation oppose clinical manifestation of nutrition imbalances and prone to disturbances or disease arise only after the adaptation reserves have become exhausted 라고 적혀 있습니다. 3번 문장이 상당히 긴데요.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that에서 자르고 잘라놓은 문장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대절이 어디까지인가? 파란색 밑줄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end 병렬 나왔죠. 그 다음 파란색 밑줄로 한번더 갑니다. 이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왜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 설명거리는 뭐냐면 바이오케미컬, 화학인데 생명화학이겠죠. 이 메커니즘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oppose clinical manifestation, 영양적 불균형을 클리니컬, 이건 의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순수 과학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상징후랑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과잉하거나 이런 것들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과잉이나 뭐 과잉했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징후랑 전혀 반대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ronounced 미리 얘기했던 그런 disturbance, 방해하는 요소라든가 disease, 질병이라는 것이 arise, 100% 동사 나왔죠? 발생하는데 only after, 어떤 때 adaptation reserve, 여력이나 비축되어 있던 adaptation 자체가 have become exhausted, 완전 고갈됐을 때 이후에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잔병 치레하는 사람은 잘안 죽는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건강하다 한번 아프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막 생겼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몸의 메커니즘이 잘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는 순간 질병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건강했는데 죽어버리는 거 뭐야? 근데 맨날 아파 콜록콜록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몸을 지켜주는 것들을 계속 보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죽고 계속 오래 사는 잔병치레한 삶을 오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설명은 이 시간의 지체를 설명한 겁니다. 3번에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막 어렵지만 그 단어를 그냥 한 단어로 한다면 시간의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The aims and methods of producing a medically aware public have achieved notable success. Aware public, medically aware public은 의학적으로 인식을 갖춘 대중을 만든다는 방법이나 목표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대신 축하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말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빠졌잖아요. 왜 시간 그게 없지? 그러니까 4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을 탈락시킵니다. A similar phenomenon, 이와 비슷한 현상은 is observed with a chronic consumption of alcohol. 술의 섭취, 그리고 heavy smoking over a long period,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담배를 피거나, 특히나 흡연을 많이 하거나, 혹은 술을 많이 먹는 것. 이런 현상에서 관찰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면 마지막 보니까 over a long period, 긴 기간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정답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4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았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 문장 해석해 드린다 그랬죠? 요 문장 해석을 위해서 이쪽 이 지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일단 이 글 자체는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인트들 몇 가지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건강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기본으로 동호 반복을 하고 있다는 빈칸 추론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빈칸으로 나올 만한 거리는 중간에 나와 있는 설명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probable reason 그럴듯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빈칸으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거를 요지문 완성으로 전체를 요지를 바꿔서 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나 제목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구문적인 특성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파일에서 요 빨간색 문장 요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